여러분 가서 보시면서 보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떨리거든요.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곡이에요. 다음.
그냥 피아노가 왔어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두 번째는 들려드릴 곡은 레이러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을 보고 쓴 곡이고요. 원래 Call Me By Your Name을 보고 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곡이 너무 안 나와서 연애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뭐라도 써보자 해서 쭉 썼는데 왠지 거기 가사를 때려 넣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Call Me By Your Name의 그 OST를 부르시는 스피언 스티븐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이 OST를 써달라는 의뢰가 오면 나는 어떻게 쓸까? 하다가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레이터입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제가 아 몰라서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문을 딱 닫고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헤드셋이 싹 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렇게 싸움을 피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날 엄마랑 아빠랑 다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또 밖에도 비가 내렸어요. 왠지 곡을 써야 될 것 같은 운명적인 날인 거예요.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코드를 딱 집었는데 예쁜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사를 써볼까 해서 썼는데 다음날에 아빠가 원래 엄마 파트를 먼저 썼었어요. 근데 다음날에 아빠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랬다 이러면서 후회하는 곡으로 썼는데 원래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전쟁 중에서도 막
자고 있는 상대를 건드리진 않는데요. 너무 연약한 상태고 가드를 다 내려놓는 상태라고 해서, 물론 아빠가 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딱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써보면 좋겠다 싶어서 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이 서울로 이사를 오려고 가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딱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엄마 아빠도 아니고 강아지랑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다가 맨날 산책도 안 가고 이러다가 그날도 산책을 거의 막 2시간 넘게 했어요. 그다음 하면서 생각했던 게 아 항상 이 2절에 나오는 가사 중에 사랑은 여기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한번 사라지고 나면 돌아오지 않을 거라 하면서도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사랑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걸까라는 구절이 있어요. 딱 그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우리 강아지한테도 잘해야지 딱 했는데 다음날 얘가 카페트에 소변을 봤는데 제가 밟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 이랬거든요. 제가 아 이거는 써봤자 소용이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족 애와 반려동물에 대한 애와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러브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백날초나 불러도 떨리네요.
밝히는 효과가 났는데 그 목이 발라서 그런 거예요.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아빠랑 싸웠기 때문에. 러브온스케일이라는 곡은요, 27일 날 나오는 곡이에요, 여러분. 러브온스케일, 이거는 사실 저울질이라는 노래의 한국어로인데 그 저랑 같이 곡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글을 쓴 거예요. 근데 야, 저거 괜찮다, 저거 내가 영어로 한번 바꿔볼 테니까 우리 같이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해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개사를 해서 번안을 한 곡인데 한국어 버전도 나와요. 제가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어 노래를 부르면 너무 오그라들고 막 너무 이상하고 막 이런데 그냥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을 살짝 들려드리면 한 번도 제가 한국어 노래를 무대에서 불러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해주세요. 내 맘을 모른 채 하지 말아줘요. 내가 좋으면 좋다고 확실히 말해주세요. 'Cause if you do, then I'll be dead. I'm barely hanging in. If you want, I'll be the pawn in your chest. Use me so you can win. Though you've already won this game. Oo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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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When you see me, just like the way you do, it makes me wanna believe there's a chance for you and me. So why do you make me feel like there can be more than that? Hopeless, romantic, or love struck, call it whatever you want. I want you by my side when I hear the morning birds, but sometimes, only just sometimes, my mind's playing tricks on me, 'cause my heart can't take it anymore. I'd rather hope is just a silly little game where I'm set up for a loss, then I'd be easier to numb this pain. Mm-hmm.
playing with my heart. Cause then at least you notice me. So please, my love, never stop playing with my heart. Cause without you, I don't think I'll ever want it anymore. Oh, 다음 곡은 커버인데요. 제가 원래 공연에서 커버를 잘 안 부르는데 제 수미한테 너 혹시 커버할 거니? 라니 한다 해가지고 나갈게 이제 한 건데요. 이 노래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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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약간 무인도에 빠졌는데 하나만 딱 들을 수 있다 하면은 아마 이 곡을 고르지 않을까 싶을 만큼 진짜 많이 듣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 피비 브리저스라는 아티스트의 노래인데 혹시 아는 사람이요? 제가 이 아티스트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사를 정말 정말 잘 써요. 근데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저의 이야기를 쓸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남들과 좀 다르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너를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갖고 있었던 감정들을 더 나만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둘만 알았었던 그 감정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피비 브리저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거를 되게 많이 배웠는데 여기 이런 이 그레이슬랜드2라는 노래예요. 근데 여기 이 노래는 그 피비 브리저스의 친구에 관한 곡인데 그 친구가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 이렇게 잠깐 입원을 했다가 나왔을 때 쓴 곡이에요. 근데 잠깐만 누가 자꾸 전화해. 스팸이 많은데. 근데 정신병원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곡을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남의 경험을 또 이야기할 때 더더욱이나. 근데 여기서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마음을 다 잡고 신발끈을 질끈 묶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뭔 말이지? 그리고 밖에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제 나오니까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구나 싶은데 사실 이 덕목에서 피비가 말하고 싶었던 말은 우울증 환자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신발끈을 뺏어요. 목을 뺄 수가 있어서 그 말은 아 이제 이 사람이 완치가 됐구나 이 얘기를 되게 따뜻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녀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완치가 된 사람한테는 이제 이 사람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나도 이런 가사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되게 많이 교훈을 얻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Graceland 2 들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기타를 되게 못 쳐요. 근데 기타를 계속 치는 게 이것보다 좀 편하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연습할 수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거는 더 못 치거든요. 제 노래가 아니라서 그래서 가만 한 줄 들어주세요.
So she picks a direction, it's 90 in Memphis. Turns off the music so thoughts don't intrude. Predictably winds up thinking of Elvis and wonders if he believed songs could come true. I'm asking for it if Dig Do doesn't know what she wants or what she's gonna do. A rebel without a clue. Spend what was left of our serotonin to chew on our cheeks and stare at the moon. Says she knows she lived through it to get to this moment. Ate a sleeve of salt in some mouth floor, and I knew that I would do anything for you. I'll do anything, I'll do anything, whatever you want me to. I will do whatever she wants, whatever she wants, whatever she wants, whatever she wants. I'll do anything, I'll do anything, whatever she wants me to, I will do. Nick Grace Ventura는 곡이었습니다. 할 말이 뭐냐면 이거 노래를 들어보세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맞아. 퀴즈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JFK가 어떤 뜻인지 아시는 계신가요? 그러면 제니 조지. 존 F 케네디 아니에요? 혹시 공항인데 어디 공항일까요? JFK 공항. 맞아요. 근데 어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미국의 N으로 시작하는 도시예요. 뉴욕. 아 맞아요. 휴즈 맞는 뉴욕 맞아요. 네 맞았습니다. 그럼 제니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